친구들 안녕! 이거 박사 건축 친구들의 저는 우빠 에그 박사예요. 빠밤. 자, 에그 박사가 오늘 물에 사는 곤충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번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 물방개 친구를 포함해 물땡땡이라는 친구까지 추가적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하나, 둘, 셋! 무려 세 종류나 데리고 왔어요. 우와, 크기 큰 친구도 있고요. 조그마한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인지 에그 박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그마한 친구는 뒤집어져 있는 친구인데 친구는 애물땡땡이. 물땡땡인데 좀 조그만해서 애물땡땡이라고요. 친구를 꺼내서 큰 데다가 담아볼게요. 얍! 저 물방개랑 비슷하게 생긴 곤충 친구인데요. 물땡땡이는 물방개랑 다르게 초식을 하는 풀을 먹는 곤충 친구예요. 그리고 물방개와 다른 특징은 뱃속에 공기 주머니를 저장해서 숨을 쉰다고 하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물땡땡이 물땡땡이에요. 물땡땡이 거기가 조그맣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친구들 배에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게 공기 주머니고요. 이 공기를 통해서 물속에서 숨을 쉰다고 해요. 자, 친구들 잘 볼 수 있게 수초를 치워볼게요. 두 번째는 동쪽 애물방개. 이 친구도 같은 물방개인데요. 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동쪽에 서식하는 애물방개. 조그마한 물방개를 해서 애물방개고요. 짠! 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쪽에서 온 애물방개라고 해요. 저는 물땡땡과는 다르게 저희 물방개들은 엉덩이 쪽에 공기 주머니를 달고 물속에서 숨을 쉬지요. 뒷다리도 엄청 길어가지고 수영을 엄청 잘해요. 에그박스도 수영을 참 좋아한대요. 물방개랑 수영을 하면 질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곤충 친구를 만나볼게요. 세 번째 물에 사는 곤충 친구는 에그박스가 좋아하는 그냥 물방개예요. 자, 물방개를 넣어볼게요. 크기가 어마어마하면 큰데 다른 친구에 비해서. 뿅! 박사님 제가 왔습니다. 저는 연못이나 저수지에 사는 물방개요. 저는 주로 썩은 물고기나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포식자. 친구들 동쪽의 물방개랑 그냥 물방개랑 만났는데 크기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크기만 다른 친구 같아요. 아빠랑 아들 같아요. 네, 세 친구가 모여야 하는데 서로 잡아먹진 않겠죠? 작은 데 있다가 큰 집으로 옮기니까 엄청 수영을 열심히 하네요. 친구들 한 가지 놀라운 사실 발견했어요. 물땡땡이보다 물방개가 수영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에그 박사가 밀어물 준비했는데요. 물방개 친구들 밀어 먹을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 우와, 친구들 물방개가 미러물 먹고 있어요. 냠냠냠 맛있다. 나는 미러물도 참 좋아해요. 박사님 미러물 맛있게 바삭바삭하게 잘 말렸네요. 냠냠 맛있다. 자, 동쪽 애물방개도 먹이를 줘볼게요. 박사님 저도 주세요. 저도 미러물 좋아하는데 미러물 너무 말린 거 아니에요? 미러물 분명히 좋아한다 했는데 잘 안 먹는 것 같은데요. 냠냠 맛있는데 너는 왜 안 먹어? 조그만한 게 벌써부터 음식을 가려? 내 거 뺏어 먹지만 네 거 먹어. 얘 물땡땡이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수초를 먹고 있나 봐요. 어? 지금 풀을 먹고 있어요. 물땡땡이가 물방개와 다르게 초식을 하는 물땡땡이에요. 냠냠냠냠냠. 저는 초식을 해요. 저는 미러보다 이렇게 풀이 더 맛있어요. 친구들도 물땡땡이처럼 풀도 먹고 해야지 튼튼할 수 있어요. 수영도 잘하고. 친구들 오늘 이렇게 물속에 사는 곤충 친구 물방개와 물땡땡이 친구를 만나봤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에그박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그박사 곤충 친구들 안녕.